서울시의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3분,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분리형 방 1개, 거실, 욕실 구조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2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6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팀장님의 마지막 분석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팀장님, 정확한 위치는요? 네, 먼저 위치를 살펴보시면요.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또한 도보로 약 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인 영등포 여의도가 국제금융 중심지로 집중 육성이 되어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예정으로 다양한 재생 및 개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의 맨하튼, 금융 1번지인 여의도의 탄탄한 배후 수요지로 금융 및 증권가 종사자 수가 약 한 15만 명에 달하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넘치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및 대형 백화점, 마트, 대학병원 등 생활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개발 중인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와도 대로 하나를 두고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또한 기대되는 입지 여건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등포는 주변이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로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영등포 호재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서울 주요 3도심 중에 개발되고 있는 영등포이기에 호재 또한 넘쳐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봄 물건 바로 앞에는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겠는데요. 서울 2030 서울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되겠는데요.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아크로스케어는 입주를 시작했고 다른 구역엔 공사 및 이주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본 매물지 바로 앞에 위치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의도에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파크원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으로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고용 인구 인원에만 약 한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한 주택이 필요해서 영등포 지역의 매물들은 그 가치가 더욱더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MBC가 떠난 부지에도 주상복합과 오피스 상업시설로도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재들이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교통망 계획 또한 잘 되어 있는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이루는 7.6km 구간에 지하도로 연결되는 재물포 터널 공사도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렇게 지하화된다면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40분에서 10분대로 4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도로가 지하화된다면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에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앞에 또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공원 조망 또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신안산선 또한 2023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1구간을 먼저 개통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도 30분대로 단축되고 영등포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신안산선이나 GTX-B 노선이 개통으로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로 앞으로 지어지는 곳인데요. 팀장님, 언제 준공이 완료될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7월에 완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신촌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좀 희소 가치라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조형미가 건물 자체가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형미가 느껴지는 건물로서 주변에서 눈에 확 띄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개성 있고 디자인된 독특한 내외관과 세대에 따라서 개별 테라스까지 있어서 도심 속에 나만의 정원을 갖는 특별함이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앞에는 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지상공원이 들어설 예정이 있으므로 막힘없이 영구 조망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총 15층 건물이고 각 층별 층고가 높아서 답답함이 덜하고 1인 가구 가장 선호하는 1.5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풀옵션은 물론이고 붙박이장과 일부 호실에는 스타일러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화장실과 수입상 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까지도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가격은요? 네, 여의도와 물레동, 양평동 지역에 배우수요가 몰리는 그런 영등포 지역의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물건 매매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2억 원으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2천만 원이면 서울의 3도심 한 축의 영등포에 투자를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6천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신 것 모두 만나봤고요. 2부 함께한 두 분에도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 방법 안내해드리죠. 주제는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깁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